네, 안녕하세요. 미국 중간선거, 우리 날짜로 날짜 자체는 화요일인데 사실 결과 다 나오고 대충 감 다 확실하게 잡으려면 우리 날짜로 보면 수요일 날 오후쯤 돼야 감 좀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감 잡을 것도 없습니다. 이거 결과 정해져 있습니다. 공화당의 압승입니다. 그 시청자님들 중에 이제 이 미국 선거에 대해서 좀 평을 해달라 그러는데 사실 선거 자체는 뭐 평하고 말고도 없어요. 구도가 정해져 있는 선거예요. 이런 그 대승이 보기 드물 정도의 대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량적인 뭐 몇 석을 더 차지할 거다 뭐 이런 거 말고 지금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뉴트 잉그리치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트 잉그리치는 아버지 부시 때인가 클린턴 때에 그 미국 하원 의장을 했었죠. 원래 역사 쪽 하던 사람이고 점자는 원로입니다. 공화당 쪽에.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바람 잡는 그런 소리 할 군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점잖고 나이 지긋하신 원로인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If these polls pan out and I'm urging people not to trust them. 여론조사상으로는 폭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투표장에 나와야 폭망하지. 그런데 네, 의장님은 이번에 민주당 폭망한다고 쭉 말해 오셨죠. 이런 소리죠. 네, 선거 혁명하세요. 투표장 나가셔서 소리죠. If that happens, if we get 이번에 역사적 대승 될 거다. 1920년 이래 최대의 대승이 될 거다. 사람들이 대단히 화가 나 있다. 환멸하고 있다. 갤럽 역사상 이런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 적이 없다. 요새 뭐 엄청납니다. 차이는. 예. 예, 제가 조금씩 약간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서 의역을 한 건데 어감상으로는 맞습니다. 저 정도 번역이.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이번 선거 자체는 볼 것도 없어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이깁니다. 네, 많이 이길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겨서 들어간 공화당, 특히 마가 트럼피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공화당, 또한 마가 트럼피즘 안에는 공화당 특유의 고립주의,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 미국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러한 기질이 좀 있어요. 그 안에 이 그것이 지금 우크라 전쟁과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할 거냐, 또 미중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할 거냐, 이런 문제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는 사실 마가 트럼피즘 안에 고립주의가 있는 것만큼 또한 트럼프가 바로 미중 전쟁을 시작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우크라 지원 결의를 할 때 뭐 민주당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민주당만큼이나 열렬하게 지지했었기 때문에 우크라 전쟁 한치도 흔들림 없이 미국 지원 계속 이어질 거고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의 국방, 국무, 정보 계통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국의 약간 스트라트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략사령부, 이게 무슨 전략사령부냐, 이 전략무기가 핵무기죠. 다시 말하자면 미니트맨 사일로에 담겨져 있는 ICBM, 그 다음에 제가 금요일 날 조성환 교수님이랑 할 때도 보여드렸듯이 B1B, 이번에 우리 왔죠. 또 B2, B52 같은 전략 폭격기에서 떨어뜨리는 핵무기, 그리고 SSBN, 즉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14척의 잠수함,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 부대 이름이 전략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티지 커맨드라 그러는데 거기에 사령관, 해군 제독이죠.
찰스 리차드 제독이 한 말을 한번 제가 고스란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크라는 워밍업에 지나지 않는다. 진짜 큰 시련이 닥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시험대 위에 올라서게 된다. 이 시험대 이름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을 막기 위한 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저 국무국방 정보계통이 중국을 확실하게 주적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트럼프 때는 저러지 않았어요. 저쪽이. 오히려 러시아의 방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무국방정보계통이 주적을 사실상 메인게임을 중국으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 트럼피즘 공화당이 이 같은 ALT 그룹, 반응형 현장중시 전략그룹, 이 ALT 그룹의 살벌한 반러 반중에 대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그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거 결과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원도 공화당이 승리하고 상원도 승리합니다. 바이든이 좀 고달파지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트럼프의 친가라 그러면은 CPAC, 그러니까 보수 행동 정치 행동 위원회이지만 또 외가라 그럴까? 진짜 정신적인 친가는 CPAC은 이제 얼레벌레 단체나 그런 여러 가지 그룹을 모아들이는 창구고요. 실제 정신적인 친가는 허드슨 연구소 혹은 헤리티지 연구소입니다. 이 허드슨 연구소의 핵심 연구위원이 하는 말을 제가 세 꼭지에 나눠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아 마가 트럼피즘이 이 관점을 그냥 가지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이 ALT 그룹 이쪽 이 입장으로 마가 공화당과 좌파 민주당이 다 수렴해 있구나 벌써 이거를 느끼실 겁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꼭지 한 1분 조금 안 되는 꼭지는요. 중국이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now getting the message. And that is that in dealing with China that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we need to decouple. 차이나 디커플링이죠. 중국이랑 헤어지기. Because the more technology that they take, the more technology they. 중국이 우리의 기술을 획득하면 우리한테 칼날을 들이댄다 이 소리예요. National power and military power in ways that are entirely antagonistic and antithetical to our interests here. That international. 그러니까 중국과는 협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손해 본다 이 소리를 합니다. A point of convergence of finding shared interest. It's having the opposite effect, and that the more that independent. 중국과 상호 의존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쟤들이 우리를 잡고 흔들라 그러고 우리를 협박한다. Bold enough and strong enough to use and manipulate that relationship to their national advantage in ways that are really injurious to the interest, not just the United States, but I would say of our allies and of the cause of freedom everywhere. 네, 마가 트럼피즘 혹은 공화당이 이 허드슨 연구소나 헤리티지 연구소의 관점을 저는 고스란히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어서 하는 두 번째 말은 이 마가 공화당과 좌파 민주당이 ALT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트럼프가 반중을 시작해서 바이든 때 심화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좌파 민주당하고 마가 공화당이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And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beginning to realize that. You know, the Trump administration really kind of pioneered. 예, 정부를 정보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트럼프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우리의 기술과 부품에 대해 접근하는 걸 막아야 된다. 우리 기술과 부품 사용하면 제들은 힘이 세진다. 쟤들은 우리의 기술과 부품을 사용해서 우리를 거꾸로 뜨리는 것을 전략 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 때 이렇게 기술과 부품에 대한 접근 막으라고 주장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됐었는데 지금 바이든 때 그게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반도체에서 이제 막았고 앞으로 AI나 퀀텀 컴퓨팅까지 막아야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이 이러한 반중이 거대한 각성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se are all important steps, I think, in my opinion, important steps for making sure that what we do, what we are innovating,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성취가 중국에 의해 우리를 해치는 힘으로 사용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중국 사람들 잘 사는 건 오케이. 그러나 우리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와 우리 동맹을 해치는 그러한 방식은 막아야 된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 같은 각성에 도달했다. 이 각성이 매우 흥미롭고 건설적인 흐름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다. 이게 대세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가 공화당이든 바이든 쪽에 이 좌파 민주당이든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도덕적 보수주의와 국경관리, 이민관리, 사회정책 이런 데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지 이 러시아를 어떻게 손볼 거냐 그 다음에 중국을 어떻게 손볼 거냐에서는 굉장히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 트럼피즘 공화당이 승리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아마 더 손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요. 더 매섭게.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엄정 냉혹한 세계 군사 지정학 게임인데요. 이게 이제 군사 지정학이라는 거는 이게 왜 엄청 냉혹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이 뭐 성인군자들이 아니잖아요. 욕망 덩어리고 또 어리석음의 덩어리죠. 그러면은 이 욕망과 어리석음의 그런 그 군집이 어딘가 확 몰려가지고 한꺼번에 청산돼야 돼요. 우리가 마치 금융의 클리어링 센터가 있죠. 은행들 사이에 줘야 될 돈 안 줘야 될 돈 받아야 될 돈 쫙 계산하고 잔액 가지고 따닥 하는 거 은행 간 정산하듯이 그렇게 정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정산소의 이름이 세계 군사 지정학 게임 장입니다. 트럼프는 저는 비전은 100% 찬성합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듯이 반중을 시작한 건 트럼프입니다. 또한 한반도에 관계돼서는 그거 6자회담으로 서로 빙봉 게임 치는 외교쇼 그만해. 그리고 나서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대사를 시켜서 유엔 결의안을 이끌어내서 북한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막고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수출품들을 막고 그다음에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막았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최대 압박을 했죠. 그래서 이 2017년 말에 이 조치가 시작된 이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의 실험이 없었습니다. 감히 핵실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무슨 이렇게 기자들 중에 북이 핵실험을 마치 조만간에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올 겁니다. 취업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 쪽에서 전쟁 안 하고 있거든요. 유럽 쪽에서. 미국 힘이 지금 넘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100% 찬성합니다. 또 도덕적 보수주의에 대해서도 찬성하죠. 그런데 그 트럼프의 수단이 좀 엉터리입니다. 트럼프의 레시피라는 것은 석유가스를 생산 과잉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동의 군기를 잡고 러시아의 군기를 잡는다. 힘을 뺀다 이거죠. 그리고 대중 관세를 높인다. 이게 트럼프의 레시피인데 그러면 중국이 무릎을 꿇는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면 석유가스가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경기가 좀 과열되죠. 호경기가 되고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고, 그러니까 중국 물품이 좀 비싸지더라도 더 많이 사서 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 힘빼기가 안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경기 약간 좀 과열 증상 나고, 플러스 그 지난 70여 년 동안 그 뭐 좋으나 나쁘나 미우나 뭐 고우나 그래도 그 현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가스의 수급을 앞장서서 책임져 왔던 세계 석유 카르텔사들이 거의 빈사 상태에 도달했다고요. 또 산유국들이. 그러니까 저 트럼프 레시피는 진행될 수가 없는, 지속될 수가 없는 레시피예요. 단일 레시피인데 그 레시피 동안에 중국은 더 힘을 잡았고, 여기에 비해서 지금 이 우크라 전쟁을 둘러싼 제가 말씀드린 반응형 혹은 적응형 현지 중심 이 전략 집단은 굉장히 영악한 군사 지정학 게임을 합니다. 저걸 뭐 일부러 의도했다 이러면 음모론적인 얘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하는 치명적 과오를 저질렀죠. 아니, 멀쩡한 다른 나라를 거의 전면전으로 침공한다? 근데 그 다른 나라가 유럽의 문턱이야? 그래서 유럽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나라야? 그럼 유럽을 침공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야, 너희가 우리를 침공해?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 과오인데, 저렇게 간이 붙도록 만들어서 저 과오를 저지르게 만든 것이 만약에 연출됐다면 기막힌 연출이고요. 그 연출이 만에 하나 됐다라고 의심한다면은, 야, 아프간 철군마저도 그거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막 황망한 철군한 것도 푸틴을 마음을 놓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혹은, 야, 2021년 겨울에 흑해로 들어가던 미국 최첨단 구축함 두 대 들어가다가 발길 돌려서 안 들어간 거. 그것도 푸틴 마음을 방심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까지 의심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이 결국 침공을 했고,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한 천여 개의 그 글로벌 기업들이 쫙 철수해버리잖아요. 러시아로부터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지능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는데, 러시아가 무기를 좀 쓰고 좀 헛짓거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수준 높이고, 러시아가 쓰면 거기에 맞춰서 수준 높이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막 포를 쏴가지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 거기에 맞춰서 자주포하고 155mm 곡사포하고 적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싸우는데 러시아가 또 파괴를 해 그럼 한 미사일 주고 뭐 하이마스 주고, 또 러시아가 또 높여 그럼 또 뭐 주고, 요번에 이제 마지막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최근 거는, 아니 세상에, 폴란드를 통해서 그 우리 타우로스 같은 게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게 있어요. 스톰 섀도우라고. 500km 갑니다. 그런데 수출형은 얘들이 사거리를 좁혀서 250km로 스톰 섀도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는 우크라 비행기가 여차하면은 그냥 그 러시아 국경 쪽에 있는 병참기지까지 다 깬단 소리예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키우에 발전소 깨고 키우에 상수도 시설 깨고, 그래서 너희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면 여기도 뭔가 너희의 결정적인 군사 목표, 그걸 똑같이 깨면은 전쟁 범죄가 되니까 민간인 상대, 그거를 너희 러시아 내부에 있는 걸 깨버리겠다, 혹은 너희 지금 저기 어디야 크리미아 반도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러시아 기지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깨버리겠다. 그 소리예요, 저거. 250km를 가는데. 250km를 갑니다. 전선의 안쪽에서 놔도 크리미아 안으로 쑥 들어가고요. 국경의 안쪽에서 놔도 러시아 내륙으로 쑥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타우로스를 한 250발 갖고 있을 텐데, 그거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저 타우로스 랑 똑같아요. 오히려 타우로스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1200인가 1300kg 되고요. 앞에 대가리만 해서 거의 500kg입니다. 그 폭약만. 하늘에서 500kg짜리 순항미사일로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티코 무게만 한 폭탄이. 쉽게 얘기하면. 작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노르트 스트림 깨졌는데 누가 깬지 몰라. 근데 노르트 스트림 깨짐으로 해서